안녕하세요. 풀비입니다. 제가 방금 멀티그레인 식빵을 만들면서 마지막 강력분을 사용해서 강력분을 좀 식혀야 할 것 같아요. 강력분 오더하면서 전부터 구매해보고 싶었던 프레시 스타터를 유튜브를 핑계로 한번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초반에 정말 몇 년 전에 발효종을 처음 만들 때 너무 안 만들어져서 아 발효종을 살까 하는 유혹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왠지 오기가 생겨가지고 정말 끝까지 도전해서 스타터를 성공을 했거든요. 저도 이미 만들어진 스타터를 사보는 거는 처음이고 제가 만든 이 스타터가 아닌 다른 스타터로 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너무 기대가 돼요. 건조되지 않은 스타터를 사려고 하는데요. 건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효종이 배송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상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발효종 너무 오래 굶기면은 곰팡이도 생기고 냄새가 좋지 않은 물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온도가 낮으면 발효종이 천천히 부풀기 때문에 일부러 한 주 내내 날씨가 추울 때를 기다렸고요. 평소에 베이킹 재료 시킬 때는 그냥 오래 걸려도 그 쉬핑 비가 안 든 옵션을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는 배송비를 거금 3불을 내고 늦어도 3월 10일까지는 스타터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을 고르려고 해요. 좀 더 돈을 지불하면 빠르게 받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이 4일이고 정말 늦게 받아서 10일에 받아도 발효종이 한 6일 정도는 굶겠지만 요즘 날씨가 워낙 추워서 오자마자 밥을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에 킹아서 베이킹에서 베이킹 재료를 시켜서 늦게 받은 적이 거의 없어서 제 예상으로는 왠지 10일 전에 배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타터 받으면 다시 영상을 킬게요. 드디어 발효종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8일이거든요. 예상대로 일찍 도착했네요. 저는 스티로폼 박스에라도 넣어서 올 줄 알았는데 그냥 다른 재료들과 함께 상자에 띵 하고 들어서 왔습니다. 3월 5일에 배송이 시작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으니까 발효종이 밥을 못 먹은 지는 3일 정도 되었네요. 총 28g의 스타터가 들어있고 예상했던 대로 중력분과 물로만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면 엔자임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킹아서 중력분에는 발효를 돕기 위해서 효소가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효종은 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중력분과 물로 만들어진 화이트 발효종입니다. 뚜껑을 열어볼게요. 와, 신냄새가 진짜 굉장해요. 빨리 먹이를 줘야 할 것 같아요. 곰팡이나 탁한 색의 물이 생기지도 않았고 발효종에 분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아주 좋은 상태로 보입니다. 냄새도 원래 알고 있던 발효종 냄새고 색깔도 집에서 그동안 만들었던 것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발효종이랑 같이 리프레쉬하는 방법과 간단한 레시피가 들어있는 설명서가 와요. 찾아보면 미국에는 스타터의 양을 크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하면 초반에 버리는 스타터도 많이 생겨서 적은 양 으로 관리하는 걸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에 반 정도로 줄여서 밥을 줄게요. 먼저 스타터 용기에 물 35g을 넣고 용기에 있는 스타터를 싹싹 모아줄게요. 이 물은 끓인 지 한참 된 미지근한 물이에요. 버리는 스타터가 없게 아주 꼼꼼히 녹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물 65g과 중력분을 100g을 넣어서 총 물 100g, 중력분 100g을 넣고 잘 섞어주겠습니다. 배송되는 중에 죽은 균도 많을 거고 스타터의 양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높은 비율로 먹이를 주었어요. 이제 윗면이 마르지 않게 덮어주고 발효종이 적어도 2배 정도 부풀 때까지 기다릴게요. 사실 지금 저희 집 온도가 발효종이 자라기 딱 좋은 온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아서 그냥 주방 아일랜드 위에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처음 며칠은 높이가 있는 병을 사용하고 처음 발효종의 양을 표시를 해두면 늘어나는 양이 확실히 보이고 그 변화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4시에 2배가 넘게 부푼 거 확인하고 조금 더 부풀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이제 조금씩 가라앉는 게 보이네요. 리프레쉬를 해볼게요. 지금이 8시이니까 거의 먹이 주기를 한 지 22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이 발효종이 건강하고 좋은 발효종이란 걸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이 부풀고 그 픽을 유지하는 시간이 꽤 길어요. 발효종이 약하면 확 부풀었다가 빠르게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빵을 만드는 시간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평소에는 남은 발효종을 모아두었다가 베이킹을 하는데 이 처음 거는 오래되기도 하고 신냄새가 너무 강해서 일단 버렸어요. 아, 그리고 종종 댓글에 발효종을 작게 관리하면 발효종이 약해지거나 잘 부풀지 않는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번에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작은 병에 발효종 15g을 1:1:1 비율로 물과 중력분으로 리프레시 해줬습니다. 이 스타터 정말 강하네요. 밥을 준 지 아직 12시간이 안 됐는데 벌써 2배 이상 부풀었고 저희 집이 지금 좀 추운 편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잘 부푸는 걸 보면 정말 건강한 스타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어저께 적게 리프레시한 스타터나 비변화에는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스타터를 좀 작게 유지하고 빵을 구울 때 늘리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 스타터가 두 배로 부푸는 것도 중요한데 일정한 시간 동안 두 배로 부푸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리프레시를 해서 다시 이만큼 부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을 하고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고 일정하게 계속 두 배로 부푼다면 이제 빵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줄여서 35g씩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저 지금 잠깐 주방에 내려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4시간 조금 지났거든요. 근데 벌써 2배 넘게 부풀었네요. 저는 빵을 구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은 빵을 못 굽지만 준비가 되었었다면 이 정도면 바로 빵을 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킹 아서 베이킹 컴퍼니에서 구매한 이 스타터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볼게요. 마지막에 쓰려고 통을 보관해놨어요. 처음에는 스타터가 배송비를 포함해서 13불 플러스 택스면 좀 비싸지 않나 생각했는데 구매해본 다음에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천연 발효종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효종을 처음에 만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때 하는 마음고생과 시간 그리고 밀가루도 많이 들어가요. 특히 발효종 중에서도 중력분이나 강력분을 100%를 이용해서 만드는 화이트 발효종은 성공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13불에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발효종을 구매할 수 있는 건 좋은 옵션 같아요. 저는 발효종이 빵을 구울 정도의 힘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날씨만 좀 더 따뜻했으면 두 번 정도 리프레시하고 빵을 바로 구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발효종은 한번 구매해서 관리를 잘하면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나눠줄 수도 있어서 혹시 주변에 천연 발효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면 하나 구매하셔서 나눠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 지금 이 발효종은 킹 아서 베이킹 컴퍼니 그 사이트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 친구가 드라이 되지 않은 프레쉬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할 때 오더를 하면 배송비를 조금 더 지불하고 빨리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힘이 좋은 발효종이라서 먹이를 잘 소화하고 빨리 발효되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하면 더 빨리 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일부러 계속 날씨가 추운 줄 골라서 그렇게 오래 걸려서 받지 않았는데도 받았을 때 신냄새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같은 스타터도 계속 리프레시를 하면은 키우는 환경에 따라 맛과 특징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와 같은 스타터를 사셔서 빵을 만드시면 처음에는 빵 맛이 비슷하겠지만 만들다 보면 또 저만의 여러분만의 스타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밀 발효종하고 같이 열심히 키우고 빵을 만들면서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영상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쉽게 만들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또 봐요.